워시크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정말 오랜만에 이 아티스트를 언급해 볼 수 있다는 게 너무나 기쁜 일인 것 같아요. 제가 이분의 음악을 워낙 좋아했었기 때문에 데프잼 SEA 소속 가수이자 프로듀서로 또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고 싱가포르를 대표하는 가수죠. 알리프의 새로운 음악이 나왔습니다. 뮤직비디오가 나왔어요.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 제목은 스와이프고 피처링이 있습니다. 네토 세리비다 라고 여기 되어 있는데 이분은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구글에 검색을 해보니까 유명하신 엔터테이너인 것 같아요. 요즘 스와이프라는 주제의 곡들이 또 힙합이나 R&B에 굉장히 많잖아요. 이전 곡과 달리 굉장히 좀 하이프하고 세련된 음악을 갖고 왔어요. 그리고 저는 알리프의 음악을 그렇게 많이 들어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선보이는 음악들마다 임팩트가 굉장히 있어서 제가 잘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번 음악은 랩을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요즘이야 뭐 R&B 가수라고 규정하기에도 애매하고 래퍼라고 규정하기에도 애매하고 R&B와 랩을 넘나드는 탤런트를 보여주는 아티스트들이 워낙 많지 않습니까? 게다가 알리프 같은 경우에는 또 프로듀서의 면모까지도 다 갖추고 있는 아주 재능 있는 아티스트이기 때문에 더 기대하는 바가 큰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 뮤직비디오의 반응이 굉장히 핫하죠. 왜 핫한지에 대해서는 비디오를 보면서 제 생각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리프의 Swipe featuring Nato Seri Bida 입니다.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Okay. 자막을 한번 켜보도록 할게요. 약간 오류가 있는 것 같은데 개의치 않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레쳇 같기도 하고. 에이, 이거 확실히 중독적인 곡이다. 뭔가 틱톡 같은 데에서 굉장히 좀 반응이 좋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앱에서 마음에 드는 이성이 아닌 사람을 딱 볼 때 스와이프하고 막 이런 느낌들이 있잖아요. 약간 그럴 때 그 뭔가 뭐라 그래야지 내 자신이 되게 좀 도도한 느낌으로 약간 그렇게 노래하는 느낌이랄까? 곡이 음식이라면 되게 맛있다. 맛있는 느낌이 너무 나서 좋아요. 그래, 이 곡은 가사대로 하이브 될 수 있어요. 데모가 될 수 있고. 야, 춤이 절로 처지게 나오는 곡이네. 아, 이거 되게 괜찮은데요?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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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되게 룹이 단순해요. 그러니까 뭐 많은 악기 소스가 사용된 느낌이 아닌데 오히려 이런 리듬에 이런 룹을 가진 곡일수록 굉장히 반복되는 그 리듬 때문에 뇌에서 되게 중독되는 현상이 온다니까. 굉장히 중독적이에요. 괜찮아 이거. 뭔가 힘을 빼고 좀 느긋한 느낌이잖아요. 와, 곡 전개 방식이 깔끔하고 세련됐다. 아, 나 이런 거 너무 좋은데? 에이, 그냥 이 곡은 가사 말대로야. 그냥 하이브예요. 하이브 그 자체야. 그냥 느낌만 우리가 바이브를 들으면 알잖아요. 너무 투머치하지도 않고 너무 부족하지도 않고 딱 적당해서 좋아. 이 곡이 그냥. 예. 아, 이분이시구나. 왠지 그 댄서들의 무브가 틱톡에서 많이 쓰일 것 같아. 약간 댄스 챌린지 같은 느낌으로. 에이 에이 에이. 깔끔해요.
되게 깔끔한 식사를 할 때가 있잖아요. 되게 음식을 먹었을 때 깔끔한 거. 저는 파스타 같은 거 좋아하는데 이제 파스타 다 먹고 나서 약간 그런 느낌이랄까? 네, 좋습니다. 특히 뭐 알리오 올리오 같은 파스타 말이죠. 오랜만에 들어온 알리프의 스와이프를 뮤직비디오로 봤는데 더욱더 파격적이고 더욱더 세련되고 깔끔한 음악을 가지고 왔어요. 이번에는 보니까 알리프가 직접 곡을 만들지는 않은 것 같은데 괜찮았어요. 저는 이 곡 진짜 마음에 들고, 뭔가 요즘 힙합 음악은 단순하고 반복되는 리듬 그리고 중독적인 훅이 있으면은 그냥 돈 그 자체가 되잖아요. 되게 그 반복되는 훅과 그 자신을 자꾸 이 하이비라고 얘기하는 그런 이제 그런 가사 그런 것 자체가 너무 중독적이고 좋았어. 그리고 딱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나이트클럽 멤버가 될 수 있는 자격 조건들이 굉장히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봐요. 요즘은 힙합 음악이라는 것 자체가 물론 사람들을 춤추게 만들 수 있는 곡이면은 정말 잘 팔릴 만한 가능성들을 갖고 있지만 어느 정도의 좀 뭐라 그럴까, 기본적으로 가까운 세련미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옷으로 비유하자면 진짜 막 그 깔끔한 수트를 입고 춤을 추는 느낌으로 상상을 해봤어요. 상상을 할 정도로 그만큼 곡 자체가 분위기가 되게 잘 완성된 정장 같은 그런 느낌이었다. 저는 이 곡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 이거 플레이리스트에 추가해가지고 아마 계속 들을 것 같아요. 너무 좋은데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챌린지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